포함해서 3분입니다.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재보충 질의하세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참담하고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검찰청, 검찰의 앞날이 뭐 어떻게 될지 뭐 여기 있는 검사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이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고발됐고 총장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이후에 수사가 그나마 진행이 됐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전에, 임기도 마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오늘 제가 영장을 한 것을 보니 수사 영장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많은 자료들, 간접 증거들, 그 시세 조정, 지금 중앙지검장 말에 의하면 주가 조작을 피의자 김건희가 인식했을 거라고 보이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수집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피의자 소환을 하려고 했으나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 그것을 우려해서 소환이 불발되고, 제가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체포영장도 아마 검토가 됐었는데 그것도 좌절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앙지검의 답변은 증거 관계상 2022년 이후에 뭐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뭐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 이후에는 수사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아무것도. 뭐라도 하지도 않고, 그럼 혐의 소명이 부족했으면 그럼 혐의 없음을 하지 뭐하러 가지고 있었습니까? 2년 반 동안 문계기를 이제 와서 또 왜 또 무혐의를 합니까? 당시에 제가 보니까 2022년 그 당시에는 아마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청나게 자랑하면서 나와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